텔레비디오가 있었는데, 비디오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란 또 이야기를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을 방송 장비에서 강의 장치까지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소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그 의미를 듣는 의미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지는가, 과거의 방송 기술에서 앞으로의 기술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그냥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지미집이라고 그러죠. 들어가고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 스튜디오 그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줌으로 이렇게 원격지하고도 연결을 하게 되죠. 줌으로 연결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교실이 저쪽에 학생이 있다. 이건 교실이니까 학생과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이 대면 교실에 있어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 대면 교실에서 있는 이 환경, 즉그 학생들이 여기 있을 때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보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크로마키 있는 쪽 밖으로 가더라도 역시 이그 크로마키는 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도 크로마키가 되는 새로운 기술, 어디든지 방송급 화질의 크로마키가 만들어지는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면 교실에 되고, 제 앞에 있는 방송국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마이크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포인트만 가지고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셀프스튜디오라는 것은 teach anywhere, to everywhere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everywhere죠.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까이 가면 제가 더 커지죠. 카메라 가까이 가니까. 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장면을 보면서 셀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크로마키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학생과 선생님 프레젠트를 보면서 학생들이 보는 장면, 즉 참여한 줌의 학생과 선생님의 화면 공유 같은 것을 통해 보는 것에 화면 공유에 이것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화상이 비슷한 거죠. 그 아이스튜디오 아웃풋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나가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다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건 일반 파워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고 있는 것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 강의실이든 혹은 방송실이든 모든 곳에서 된다. 여러분, 방송실이 14,000개의 학교가 있고 또한 2만 개의 다른 기관들이 있고 교회가 4만에서 8만 개가 스튜디오 운영되고 있는데, 다 모두가 집사님이 있거나 방송실에 가거나 했던 것을 이제 셀프로 한다는 의미고, 그거는 방송국이 그동안에 방송 가상 스튜디오가 아니라 방송국을 저희가 설치해서 2시간 만에 보내준다. 이것이 모두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기술들을 한번 오늘 여러분이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영상은 제가 중국 광주 TV에서 그 대형 스크린을 저희 비디오 월 기술로 보여서,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2천 명 정도 앞에 있는데 강사가 안 보이는 것을 이 화면에 보여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 기술, 그리고 교실에 있는 기술, 이런 전시관, 강당 기술, 뭐 애트리에도 우리가 보였고 지금 충남교육연수원 강당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강당에 들어가는 거, 자동 송출 서버, 그동안 다림에서 뭐 1,500개, 200개, 2,000개 이상의 방송국을 자동 송출 24시간 플레이어 없이 나는 거죠. 이것도 학교에 놓으면 학교가 KBS처럼 시간별 방송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데스크라는 건 셀프 스튜디오에 넣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거 같이 되는 거고, 회의실도 교실도 다갈수 있는 것이고, 거기 LMS, 지금 오픈 EDX, 뭐 무들 4.0다 무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버를 제가 꾸며드리고, CMS 유튜브 안 하고 학교에서 할 때는 CMS로, 화상회의도 지금 이 줌이 아닌 소위 지치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다 오픈소스로 나와서 그걸로 약간 커스터마이징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다림의 토탈 종합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교실에서
이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런 느낌에서 학생들이 100만 불 수업을 받게 하고 있는 그러한 강의들을 선생님이 자유롭게 저 교실 뒤에는 이런 프로젝터 스크린이 나가서 보여지게 하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느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 선생님을 포커싱하고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가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고, 또 만약에 학생들이 있는 줌을 보게 되면 줌으로 가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학생들하고의 이야기를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게 되고, 풀스크린 하려면 더블클릭만 하면 이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화면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유튜브 걸 그냥 제가 보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풀스크린을 만들고, 여기서도 뭐 이제 줌으로 만약 한다면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실시간으로 하나도 편집 없이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소리 때문에 줄여 보면은 이렇게 해서 또 대면교실 학생들 할 때도 대면교실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학생 보고 질문하라 그러면은 이 학생이 여기 이렇게 나와서 대면교실 학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장비를 놓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발표 내용의 스마트 교실은 이제는 방송국 아이스탠드나 아이렉턴이나 아이데스크를 넣으면 된다. 그렇게 되는 방송을 했을 때 교실은 전 세계로 움직여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방송국에 사용되어졌던 그동안 이런 스튜디오나 프로덕션 스위처, 이펙터, 여기 복잡한 방송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문 방송인 TD, PD가 했던 그 수업 방식을 아스튜디오는 장비 한 대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스위칭 믹싱까지, 그리고 이 작동자까지 혼자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는 이렇게 하나의 장치, 이것도 뭐 카이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거 안에 이큰 공간에서 하는, 또 그걸 작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PD가 선생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줄 건가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혼자서 하게 만든 장비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보는 강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의 방송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교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 크로마키 밖에까지 가도, 이 밖에 나가도 크로마키가 되는, 여기 이제 책상이 가려서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게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문화가 변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한의 가상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지금 오늘도 이렇게 금방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해보면은 이 기술이 그냥 일반적인 장비에 왜안 되왔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카메라맨이 없어도 가상 카메라. 지금 카메라 저는 하나를 가지고 저를 찍고 있지만 다양한 카메라 액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자유로운 스위처 믹서. 여기다 아까 뭐 장면도 보이고 제가 있는 그 방송 장비도 이렇게 켜주고, 또 거기다가 제가 실제 그 카메라를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스위칭이 돼서 보여주고, 거기다 다림 로그를도 보일 수 있고, 이런 것이 자유로운 스위칭 믹싱이 되고, 지금 장면에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저기 줌으로 나온 학생들 좀 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줌의 학생들의 Based 얘기가 on what I 여기서 said, did 보여지게 that 되는, trigger 그러한 anything for 방송들이 anybody 만들어진다. as it relates to 이렇게 where 설명을 we 하다가 should be 언제든지 더 supporting다른 existing 장면도 initiatives 변경이 or 되고, new 만약에 initiatives PPT를 그 학생한테 설명하려면 바로 PPT로 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on the part 이러한 of the 장면으로 변하게 되는, rovers and anything 이것이 매직 같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혼자 사는데 이걸 쓰는 것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런 Erica, 스크린들이죠. 이걸 may I 보면서 just for 1 minute? 여기에 It's 있는 Jean. 이 Yes, 스크린에 있는 이 ma'am. 장면들을 가지고 Thank 설명을 하면 you. 여기 학생들이 I thought 나오고 I would 있고, 여기 just share 파워포인트가 that 나오고, 여기 I스마트폰으로 feel 나가는 이 like a little 스위칭 믹싱하는 badly 패널들이 다 about 있기 the 때문에 timing on this and the 누구든지 process 이것을 and just 하실 want to수 suggest 있게 that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치는 the하나 steering안에 committee working 모든 over the 것이 summer 올인원으로 카메라도 was 여러 개 looking up 연결하고 and thinking about what 오디오도 their 연결하고 work 스크린도 다 is for the 연결해서 fall모두가 and장면에 preparing for the 나가게 되어 council 있는 meeting.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걸 자유롭게 어떤 장비든지 스튜디오를 그 안에서 3D Max 같은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새로운 그 가상 카메라들을 많이 놓고 장비들 놓고 하는 것이 없이도 될수 있게 하는 트랙리스 기술, 2004년도 다름의 특허 기술입니다. 이번에 나온 AI 가상 전환,
전자 스위칭 기능을 포함해서 이것은 2012년도 특허, 이쪽에서는 스마트 PD 작동이 이번에 다수의 특허가 진행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로컬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아이스튜디오가 선생님이 그냥 수업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원격지에 있는 수업이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업을 보는 여기 학생들이 선생님 있는 교실에서 질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 강의를 듣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세미나장이나 컨퍼런스장에 가면 항상 듣는 거 다 끝에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격지에서 봤을 때 코엑스에서 하는 걸 엑스코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강의가 더 낫다. 지금 여러분 뭐 이런 것처럼 자동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원격 수업 시대가 됐다. 공동대학이, 원격대학이, 공유대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만약 이것을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스마트 장치, 핸드폰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보는 몰입도가 여기서 보는 몰입도보다 더 크게 됐을 때, 비록 이것이 5인치, 7인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프로젝션을 하면 저 밖에는 수백인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는 화면이 더 낫다면, 강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폰으로 가서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강의는 녹화하더라도 다시 보면 교실에 보는 것만치 못하니까 녹화가 안 되는 시대였고 원격 수업이 불가능해서 수업을 하러 교수자도 학습자도 교실에 와야 됐던 시대가 이제는 비대면 대면이 다 같이 만들어서 대면 교실의 장점, 질의하고 호흡을 느끼고 같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비대면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볼 수 있는 스마트 교실로 가는데 핵심 장치가 다름이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 가상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전 세계 트랙리스 가상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2002년도 IBC에서 보이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던 그 기술이 이제는 더 나은 토탈 방송 솔루션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는 2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해서 자체 엔진을 가지고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기술은 소리가 조금 커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TV조선 많은 방송 MBC에서 날씨 그 올림픽 중계 많은 데 사용되어진 방송 기술을 전문가가 아닌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고 이것 속에는 방송에 쓰는 모든 방송 장비들이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와 믹서, 이펙터, 원격지, 녹화, 방송 이것이 돼 있어서 이 장비 한 대 안에 보는 모니터도 또 선생님이 쓰고 있는 카메라 오디오도 다 연결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장비 한 대에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 안에는 이 안에 서버가 들어있고 이 카메라들이 여러 개 장치가 돼서 다 스위칭되면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저는 그 앞에 이런 공간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강의 장치, 올인원 장치를 여러분들이 설치만 하면 그동안의 복잡한 오퍼레이터 없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쓰고 있는 5000이라는 시스템, 7000은 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걸 써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주요 기술들, 가상 합성 기술, 버추얼 공간 안에 합성하는 거죠. VR 카메라 AI PD 기능. 이 PD가 아무래도 약간 그림만 만져주면 강의하시는 분은 누구나 와서 하게 됩니다. 배경 리무벌 이번에 AI 기능을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크로마키 없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나오는 그 카메라 앵글 때문에 제가 나가서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되고 정밀 추적 트래킹 카메라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저희 여기 트랙은 그 카메라에 다시 패럴 트래킹을 만들어서 트래킹이 없어도 갈 수 있다. 대면보다 비대면 영상이 더 아름답고 보여지고 이것이 녹화, 회의, 방송, 줌, 다원 방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한 대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약 150군데 이상에 설치되어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국은 그동안 서버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모니터, 카메라, 카메라들 서너 개 여기다 이렇게 산발이라고 그러죠. 트라이포드를 놨을 때 너무 벌키하기 때문에 마운팅까지를 포함해서 이 기술이 새로운 실용시장 특허로 여러 가지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데스크,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을 봐야 되니까 여기 서서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이게끔 앞에 모니터가 있고 보이게끔 하는 장비를 개발해서 3개에서 6개까지 이 모니터를 장착하는 거. 아일렉턴,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것은 전자교탁으로. 칠판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칠판 수업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이런 장치들로 새롭게 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어떤 것이든지 이런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없이 또 오퍼레이팅하는 컨설룸도 없이 방송국이 완전히 1인 스튜디오로 전환이 되고 이 방송국이 이제 대전에 몇 군데와 이것이 설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림에서 만든 방송국 이번에도 임은 고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게 있는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연수원, 충남연수원, 경기도연수원 뭐 그런데 자세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본격적인 설치가 되고 심지어 이것이 그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 인천 부평 지역의 그 홈쇼핑도 그래서 커머스를 쇼핑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있는 것도 셀프 스튜디오로 만든 것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전국에 새로운 강의 문화, 방송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특허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트래킹 센서 없이 장소 자동 트래킹서부터 크로마키 없는 데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질의 크로마키 만들어진 설치 조립 공사가 하면 이동식 조립 칠판이 아닌 가상 칠판에다 쓰기도 하고 되는 것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만 쓰게 되면 자막 자동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서 녹화가 아니라 원격과 연결해서 소위 중계차와 같이 대화를 하고 바이드렉셔널 수업이 되는 것이 돼서 이 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VR 클래스를 마음대로 만드는 세계 최초의 장비다. VR 보드를 사서 전자칠판 기능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칠판 대신에 이걸 쓸 수 있고 VR 카메라로 가상의 트래킹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트래킹 효과가 있다. 스마트 비디오에 자동으로 된다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다섯 가지의 기능, 콘솔 데스크 방송국, 1인 혼자 하는 방송국, 노트북으로 이동식으로 하는 방송국, 전자교탁으로 하는 방송국, 전자칠판을 아예 여기다 통합시켜서 편안하게 쓰는, 너무 기능이 많다고 잘 쓰는 것이 아니니까 저렴하게 편하게 만들게끔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자동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 교실을 지금 있는 방송실, 얼마나 많은 방송실이 불이 꺼져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 방송실들이 학생들이 뛰어놀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학생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둔갑하는 것이 아이스튜디오 스탠드만 넣게 되면 즉시 일어나게 되고 전자교탁을 교실에 넣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교실 강의가 계속해서 강의가 만들어져요. 그 강의를 핸드폰, 교실 안에서 핸드폰으로 야구 전개를 하는 데 가서 야구장에서 중계를 보듯이 그걸 또 보면서 선생님도 보면서 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교실이 이번에 두 군데 순천제일대학교하고 또 카이스트 등에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강의실에 사용돼서 강의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것이 다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크로마키를 가지고 대형 스크린 강당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시간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대형 스크린 LED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를 달아서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 디지털 파사드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보인 것처럼 실제 여기 광주에서 이 안에 여기 보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강사가 여기 나오고 그때만 해도 스페셜 믹서 방송에서 다른 기술로 이렇게 내리기 큰 대형 이것은 광주 TV 하면서 바로 저희 기술을 쓰는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이 밖에 무대 기술 학교에 이제 많은 강당들 지난번에 애트리의 강당도 역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 2,500개 연구원과 이런 데 실시간 보내는 것이 화상회의 CMS 서버 LMS 서버로 이 LMS도 오픈 EDX에서 무료로 CMS는 와우자 유튜브 거 화상회의도 지찌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만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이것이 클라우드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의실도 교실도 강당도 또 자동 송출 서버 KBS처럼 스케줄돼서 나가는 거 저희가 한 1500개에서 2000군데의 방송사 이미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트랜스폼은 우리의 정보를 다 더 언제나 살아있는 정보 한번 강의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나가는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교실, 하이브리드 교실들을 프로젝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비디오 파사드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격 교실에 함께 앉아서 A교실에도 이렇게, B교실도 이렇게 나가는 교실의 공유화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실마다 아이스튜디오로 원격 교실에서도 스마트 교실에도 그것이 무드리나 LMS로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다림의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금년도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칠판은
200년 교실 역사가 아이스토리의 가상 온라인 메타 교실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메타 교실은 메타버스 교실과 달리 다름의 트레이드마크도 만들고 메타처치, 플립드 러닝 같이 거꾸로 교실도 거꾸로 처치, 거꾸로 컨퍼런스도 다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버틀렉이 됐던 방송 기술들을 다름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더 멋진 강의실에서 더 멋진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대면 학생이 하나의 스마트 공간에서 만나서 강의가 된 그런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리고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그러한 변화가 있는 시대가 될 것이고 대면 비대면 공간이 이제는 스마트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하고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공간의 이동이 순간이 동처럼 전 세계로 가는데 거쳐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 모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세상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A suite of ideas at the capacity, as well as our ongoing technical support that